금세록에게 골목식당은 잘 맞는 옷일까요? 배우 금세록이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MC로 정식 합류한 지 10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으며 출연했지만 그의 초반 활약상에 대해 평가가 엇갈립니다. 전혀 없던 새로운 캐릭터의 반가운 등장이지만 궁합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습니다. 금세록은 지난 5월 12일 방송된 백종원의 골목식당 부천 카센터 골목변부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금세록을 알바 금메달이라고 소개하면서 새로운 매력으로 프로그램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금세록은 이러한 제작진의 의도에 딱 맞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이전 MC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선 MC들이 풍부한 리액션, 남다른 식성, 공감 요정 등으로 활약했다면 금세록은 촌철살인 맛 평가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창 연구 중인 신메뉴 똠양꿍에 육개장 맛이 난다고 혹평하는가 하면 손님에게 반말로 응대하는 점주에게 똑같이 대갚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함을 무기로 한 그의 차별화 전략은 반쪽 성공에 그쳤습니다. 색다른 매력을 보여줬지만 아직 프로그램 전체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했습니다. 고정 예능이 처음인 만큼 금세록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백종원과 김성주가 끌어가는 흐름에 겉도는 모습이 역력해 아쉬움을 남깁니다. 스스로도 삐거덕대는 호흡을 느끼고 있는지 금세록은 종종 두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일 시식단으로 나선 그룹 소녀시대의 유리가 금세록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리 유튜브를 운영할 정도로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그는 부족한 요리 실력을 가진 금세록의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유리는 파스타집의 가격 인하를 두고 가성비가 좋아졌지만 재료의 퀄리티가 걱정된다고 말했고 백종원은 굉장히 냉철하다, 드라마 언제 끝나냐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금세록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얼굴만 붉혔습니다. 이에 유리가 별일 없을 것이라고 토닥였지만 금세록은 마냥 농담으로 들을 수 없었고 그의 불안정한 입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꺼려하지만 골목식당 MC직은 이름을 알리고 싶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동안 골목식당은 유난히 여배우들과의 합이 좋았기 때문이죠. 가수겸 배우 김세정을 거쳐 조보아, 정인선 등 나오는 족족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집니다. 골목식당은 이들에게 톡톡 튀는 진행과 활력소 역할을 맡기고 그 결과 여배우들은 인지도와 호감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금세록도 고정 예능은 처음일 뿐더러 작품 속 배우 금세록이 아닌 인간 금세록의 모습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식당을 거쳐간 MC들과 비교했을 때 기대만큼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물론 금세록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골목식당은 예전만큼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얻지 못합니다. 백종원이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을 방문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를 3년 넘게 반복 중이다 보니 한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작진에게도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금세록 카드가 절실했습니다. 이전 MC들과 결이 다른 인물을 데려온 것도 제작진이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예능 초보 금세록은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는 있지만 골목식당은 예전처럼 출연자를 띄울 만한 파괴력을 갖지 못해 그에게 쏠리는 관심이 적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골목식당이라는 배에 올라탄 금세록에게 과연 적합한 이동수단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앞선 MC들은 모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작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프로그램을 떠났습니다. 금세록은 골목식당과 여배우 윈윈의 역사를 이어가며 새로운 신데렐라가 될 수 있을까요? 그에게 걸린 마법의 효력이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기 핫 이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